K3리그 6라운드 강릉시민축구단과 울산시민축구단의 경기 강릉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안동익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김의겸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즌 각각 중위권과 하위권에 있었던 두 팀 올 시즌 출발 너무나도 좋습니다. 네, 양 팀 기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승리하는 팀은 선두로 올라설 수 있는데요. 지난 시즌에는 울산이 강릉을 상대로 2연승을 거뒀는데 올 시즌에는 강릉의 전력도 만만찮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다른 양상도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맑은 하늘 속에서 펼쳐지는 양 팀의 경기. 먼저 홈팀 강릉시민축구단입니다. 지난 포천과의 경기에서 아쉬운 무승부를 거뒀는데요. 먼저 라인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도근 감독이 이끌고 있는 강릉시민축구단의 11명. 황한중 골키퍼 윤선호, 지병우, 김민혁, 양기훈, 박선주, 김보섭, 차승현, 최시원, 백승우, 준희호 선수가 출전합니다. 네, 이 선에 설 것으로 보이는 차승현, 최시원, 백승우, 영건 3인방이 공격의 핵심인데 오늘 준희호를 지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최전방에서 또 준희호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이어서 원정팀 울산시민축구단의 11명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윤균상 감독이 선택을 했습니다. 4-4-2 포메이션이고요. 이선일 골키퍼, 김재현, 박진포, 박동혁, 민운기, 장재원, 구종욱, 이현성, 부성혁, 이영경, 김도훈 선수가 출전합니다. 네, 오늘은 조해찬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하는데요. 그 자리를 민훈기 결실을 만들 수 있느냐가 승부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심의 힘찬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 강릉시민축구단, 오른쪽에 울산시민축구단이 위치를 했습니다. 초반부터 강하게 붙여봤고 준희호 선수가 공을 잡았습니다. 한 차례 페이크 이후에 박스 안쪽 접어두고 슛! 박스 안쪽에서 그대로 흘러갑니다. 준효 선수가 본인이 직접 헤더로 공을 따내 그 나쁜 기억을 빠르게 회복을 해야 될 텐데요. 멀리서 때려봤습니다. 강력한 또 지난 경기에서도 네. 자, 아예. 오른쪽 측면입니다. 올라와 있어요. 높게 헤더! 오호! 지나갑니다. 그대로! 선취득점이 나옵니다. 강릉시민축구단. 야, 울산이 지금 굉장히 강릉이 재빠르게 세트피스를 연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잠시 이 혼란한 와중에 충분히 걷어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실수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차승현 선수가 빠르게 침투를 냈고 네. 이 공을 올려줬는데 네. 준희호 선수를 지나쳤거든요. 크로스가 수비에 맞고 굴절이 됐고 준희호 선수는 건드리지 못했는데 여기서 두 선수가 겹치면서 네. 제대로 걷어내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예. 박동혁 선수와 또 한 명의 원터치 높게 떴습니다. 걷어낸 공 멀리 가지 않았고요. 준희호 쪽으로 떨어졌어요. 아크 정면 살짝 띄워보냅니다. 슈팅! 오! 자, 드롭 슈팅을 한 차례 보여줬던 박선주 선수입니다. 네, 지금도 공격 숫자는 많지 않았는데 공격 템포를 빠르게 올려주면서 정확하게 연결이 됐고요. 여기서 준효 선수가 잘 넘겨줬고 공이 떠있기 때문에 슈팅하기 아주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한 임팩트를 가져갔던 박선주 선수였습니다. 읽어줍니다. 네. 아크 정면 반대 있고요. 왼쪽으로 꺾어졌어요. 김민혁 낮은 크로스 오호! 뒤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도 강릉시민축구단이 빠르게 패스를 이어가면서 공격을 한번 풀어봤는데요. 네, 강릉 최근 몇 경기 중에 가장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울산을 당황하게 하고 있어요. 박동혁 선수의 박선주 띄워보냅니다. 머리 맞았어요. 높게 잡아내고 있는 이선을 골키퍼. 역시나 세트피스에서는 이 주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 연결이 됐습니다. 원터치가 잘 이루어졌고요. 안쪽 연결합니다. 아하! 자, 지금은 김도훈 선수인데 직접 해결을 했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잘 돌아섰고요. 공간으로 빠져나왔는데 강릉의 지병우 선수가 굉장히 영리한 수비를 보여줍니다. 네, 여기서 슛을 예상을 공의 진로 예상한 다음에 누워버렸고요. 그렇습니다. 그것인가. 짧게 갑니다. 민웅기. 네, 좋아요. 그리고 구종욱에게 올려줍니다. 반대편 길게 가는데요. 하지만 이 공은 연결되지 않습니다. 자, 부분적인 전술을 한 차례 가져갔었던 울산 시민인데요. 확실하게 이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나오고 있고요. 오른쪽 측면에 공간이 생겼습니다. 백승우
그대로 감아줍니다. 반대편 쳐냅니다. 이선희 골키퍼. 네, 날카로운 궤적의 크로스였는데 이선희 골키퍼가 먼저 펀칭해냅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 번씩 한 번씩 공격을 펼치는 강릉시민축구단 패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전방에 투입된 공을 잘 지켜내면서 또 중앙에서 측면으로 빠르게 전환하면서 공간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백승우 선수의 날카로운 크로스였는데요. 이었고요. 구종욱. 좋아요. 허물었습니다. 올려줍니다. 오! 오! 황한준 골키퍼의 펀칭이 나옵니다. 네, 오랜만에 구종욱과 이형경 콤비가 빛을 발하나 했는데 네,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에도 두 선수 모두 눈빛이 교환이 됐고요. 네. 공을 했는데요. 주심의 1승과 함께 양 팀의 전반전이 마무리됐습니다. 강릉시민축구단과 울산시민축구단의 6라운드 경기 1-0 강릉이 앞선 채로 마무리됐습니다. 네, 공은 울산이 주로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축구를 이끌어갔던 건 강릉이라고 볼 수 있고요. 세트피스로 허를 찌르면서 선제골을 넣고 유리한 고지에서 전반전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울산시민축구단의 민운기 선수의 자책골이 이어졌었고요. 무엇보다 이 하프타임 두 감독 모두 어떤 전술을 펼치게 될지 굉장히 또 기대가 돼요. 네, 울산 입장에서는 공격 작업이 단조롭기 때문에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 팀의 전반전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휘슬과 함께 양팀의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화면 왼쪽 울산시민축구단, 오른쪽 빨간색 유니폼의 강릉시민축구단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백승우 돌아섰습니다. 네, 크로스 올라와야죠. 오른쪽 측면 차승현 살짝 밀어주는데요. 꺾어줍니다. 오호! 그대로 흘러가면서 반짜 제법 있습니다. 자, 다섯 명의 공격 숫자 주니어 뒷발대줍니다. 자, 바로 추가 득점을 만듭니다. 차승현. 네, 차승현 선수가 전반부터 굉장히 날랜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주니오와 원투 패스를 통해서 상대 수비를 완벽히 무너뜨려 냅니다. 그렇습니다. 주니오 선수는 오늘 연계 왕입니다. 네, 여기서 왼 뒷발로 잘 내줬고요. 수비 굴절되면서 이건 골키퍼가 손을 쓸 수 없는 각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전부터 좋은 활약을 보였던 차승현, 이번에는 본인이 직접 해결했습니다. 네, 동료 선수들과 그리고 벤치에서 축하를 받고 있는 차승현 선수. 네, 이선일 선수가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합니다. 확실히 올 시즌 네, 달라요. 홈에서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네, 거뒀던 2승 모두 네, 주니오 선수 지켜내는 거 보십시오. 자, 주니오 선수 지금 춤을 추고 있나요? 네, 자신감이 완전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공간이 많이 발생했고요. 울산의 공격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좋습니다. 왼쪽 측면입니다. 구종호 잡아놓고 슛! 나가립니다! 자, 황한주 골키퍼가 실점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와있는 울산입니다. 잡아놨어요. 꺾었습니다. 구종호 파고듭니다. 넘어집니다. 그리고 찍었습니다. 자, 역시 구종욱 선수가 안쪽에서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네, 결국에 구종욱 선수가 수비를 벗겨내면서 페널티킥으로 만들어냅니다. 자신의 네, 장점인 스피드를 10분 활용했습니다. 자, 공격 숫자를 많이 늘렸던 윤윤상 감독이었는데 네, 결국에는 이 구종욱 선수가 페널티킥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1차적으로는 양기훈 선수가 혼자 이제 발을 구르면서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구종욱 갑니다. 구종욱 슛 들어갑니다. 만회 득점이 나옵니다. 스코어 1-1. 네, 이 상황에서 파넨카 킥을 시도를 하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네, 강심장을 한번 보여줬던 구종욱 선수입니다. 네, 황한준 선수가 왼손을 이렇게 꺼내 들면서 약간 도발을 했거든요. 네, 구종욱 선수가 파넨카 킥으로 응수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두 선수 모두 심리전이 대단했어요. 네, 이렇게 되면 경기 정말 알 수 없어. 박진포 얼리크로스 올라갑니다. 네, 떨궈줍니다. 잡아놓고 포설합니다. 자, 왼발 슈팅에 걸렸습니다. 네, 교체 투입된 박성진 선수에게 제대로 걸렸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영영 선수가 떨궈주고 네, 정확한 임팩트를 보여줬었던 박성진 선수인데 이영경 선수의 장점이 드러난 장면이었고 완벽한 네, 슛 타이밍을 잡았는데 살짝 비껴갑니다. 자, 울산 재차 코너킥입니다. 같은 코스 헤더 높게 떴습니다. 박동혁의 헤더.
세트피스에서 공격 가담을 보여줬던 박동혁 선수의 헤더였고요. 윤선호 선수의 견제가 있었습니다. 네, 윤선 구종욱. 네, 좋아요. 올려줍니다. 왼발 각도 나왔어요. 구종욱 반대편 올려줍니다. 자, 멀리 가지 않았는데요. 걷어냈습니다. 네, 세컨볼이 강릉에게 떨어집니다. 최소한의 인원만 남겨놓고 뒤쪽에 있는 강릉 뒤쪽 떨어졌습니다. 아스정면 슈팅! 높게 떴습니다. 김민혁의 슈팅. 자, 지금 강릉시민축구단의 이 프리킥 기회에서 네, 이 박스 안쪽에 3명의 선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만큼 당장의 득점보다는 실점하지 않는데 주력을 두고 있다.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투입. 살짝 띄웠습니다. 박스 안쪽이에요. 꺾어줍니다. 헤더! 벗어납니다. 박동혁의 헤더. 자, 네,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지금은 구종우 선수의 굉장히 번뜩이는 플레이가 있었고요. 네. 네, 여기서 공을 따낸 다음에 크로스까지 올려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땅을 치고 아쉬워했던 박동혁 선수입니다. 네, 박동혁 선수가 깊이 공격하다 1라운드 강릉시민축구단과 울산시민축구단의 경기, 결국에는 강릉시민축구단이 승리를 가져가면서 무패 행진을 이어갑니다. 네, 강릉이 올 시즌 6경기에서 3승 3무, 오늘 3승째 따냈는데 모두 홈에서 승리를 가져가면서, 특히 울산이 3연승을 달리고 있었는데 울산의 기세에 제동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강릉시민축구단은 단독 2위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네, 특히 오늘 경기 전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게 강릉은 2선에서의 공격 작업이 좋지만 득점으로 연결하는 데 힘을 좀 더 쏟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두 골을 먼저 따내면서 실리적인 축구로 승점을 확보합니다. 그렇습니다. 원정팀 울산시민축구단 최근 좋은 흐름을 이어가면서 3연승을 이어갔었지만 네, 오늘 경기 네, 강릉시민축구단에게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네, 오늘은 강릉이 울산에 맞서서 준비를 잘 해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주니오 선수가 득점에 관여하진 않았지만, 득점을 만들어낸 건 아니지만 득점에 관여하면서 승리에 수훈 선수로 선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니오 선수와 차승현 선수 간의 호흡이 정말 좋았었는데요. 오늘 경기 강릉시민축구단이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과 함께 모든 중계 방송을 마치